007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은,는 동사는 1969년 설립되었고, 1994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현재 연결 대상 법인에는 동사를 포함해 총 21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진 맞벌이 등 독신 세대의 증가로 간편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 및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당 함량이 낮은 제품 등을 출시함 다양한 업소의 요구에 맞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업소 전용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등 매출 신장에 힘씀. 기업 개요 대시 1971년 6월에 설립되어 1994년 8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건조식품, 양념소스, 유지류, 면 제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으로 동사의 조미식품류, 농수산 가공품류 등에서 안정적 수요 확보함 대시 카레, 삼불류, 참기름 등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짬뽕, 진짜 쫄면, 컵누들 등의 인기 제품을 출시하며 면류 제품군 강화 중임 제모 대시 양념소스류, 유지류, 면류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라면 등 전반적인 제품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로 외환차손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조미 및 소스류, 밥류 등 주요 제품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비건 전문 브랜드 런칭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1일 기준 개장 전 오뚜기의 시가총액은 1조 7,8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뚜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54위입니다. 오뚜기의 상장 주식수는 407,830주입니다. 오뚜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뚜기의 퍼은 11.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2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2,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8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4배, 475,0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1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83억 원, 1984억 원, 166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98번지억 원, 1104억 원, 1300억 원입니다. 오뚜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38%이고 유보율은 9216.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5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2022년 12월 1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45,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5,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8,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뚜기의 종가는 445,500원이며 주가가 오뚜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종가는 445,500원이며 주가가 오뚜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오뚜기은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600여주, UBS에서 509주, 키움증권에서 385주, 골드만에서 342주, NH투자증권에서 1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1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87주, 삼성에서 217주, 모건스탠리에서 275주, JP모간에서 27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3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10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뚜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